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며칠 전에 시험 봤던 내용이죠.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왔나 한번 훑어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죠? 물리 문제가 일단 다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운동 문제입니다. 운동 문제. 자, 일단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넓이가 나타내는 것이 뭐다? 넓이가 이동 거리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쵸? 아래쪽 넓이가 이동 거리다. 자, 그럼 기억. 0초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 물었습니다. 0초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 A. 아래쪽 넓이, 요 넓이 구하면 된다. 그죠? A는. 넓이 250에 나누기 2니까 5. 그리고 B는요, 전체 이렇게 넓이 구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250, 10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을 해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야 되겠죠. 자, 니은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 자,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해요? A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운동. B는요, 등속직선 운동을 해요. 그죠? 등속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때 등속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요, 힘을 받지 않죠.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다? 0이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 힘을 받는다라고 될 겁니다.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는 같은 것이 아니라 뭐다? A가 B보다 크다. B는 0이니까. 자,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지? 속력이 변해요. 속력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내용은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그림과 같이 점 A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D까지 올라갔대. 여기까지 올라가. 궤도상의 점이고요. A, B 구간은 마찰이 없대. 자, 마찰이 없다라는 것은 뭐다?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다라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고요. 마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EB야. 그러면은 A의 역학적 에너지랑 B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여기서 마찰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고요. C랑 D랑 같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이런 답몇번 돼요? 1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문제가 참 쉬운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전기 파트인데요. 일단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두 가지 회로를 다시 그려서 보면은 좀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둘 거냐면은 스위치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A랑 B랑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상태의,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A랑 B, C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알면 돼요. 자,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S를 닫기 전, 첫 번째 S를 닫기 전, 스위치를 닫기 전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아, C가 되겠죠. B가 아니라 여기 C 이렇게 흐르니까. 자,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내용 맞는 내용. 닫기 전 A, C 밝기는 같다. 자, 두개 동일한 세계의 전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저항이 같은 거야, 그치? 저항이 같고요. AC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여기 걸리는 뭐도 같다? 전압도 같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럼 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낸다?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기 전 A와 C는 전류의 세기도 같고요. 전압도 같기 때문에 밝기도 같다. 맞는 내용입니다. 됐죠? 스위치를 닫으면 B와 C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B와 C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항이 같기 때문에 얘는 전압이 같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A는 닫기 전보다 어두워진다. 자, 얘네들 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럼 A의 저항이 BC의 저항의 두 배가 될 거야. A가 저항이 여기에 합성 저항의 두 배가 될 겁니다. 두 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두워지는 것이냐? 저항이 두 배니까 전압이 두 배로 걸려요. 전압이 두 배로 걸리고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저항이 큰 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어두워진다 아니고 밝아진다라고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좀더 이해하기 쉬우냐면은 숫자를 대입시킬 거예요. 저항을. 여기 이옴, 여기 이옴, 뭐 여기 12V 이렇게 대입을 시킬게요. 그러면 얘가 합성 저항이 4옴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전류가 3A. 여기 3A 걸리고 여기 3A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6V, 여기 6V니까 A의 밝기는 18 정도의 밝기를 가진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2옴, 여기 2옴, 여기 2옴이면은 이 합성장이 얼마 나와요? 1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합성장이 1옴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2옴하고 1옴이니까 전체 합성장이 얼마 나와요? 3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 똑같이 12V 두면은 전체 전류가 4A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4A 걸린다는 얘기고 여기도 4A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은 8V 걸릴 거잖아. 그럼 이거 두개 곱한 것이니까 32에 해당하는 밝기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대입시켜서 풀면은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C에 걸리는 전압은 닫기 전보다 작아진다. 자, 여기에 6V의 전압이 걸렸어요. 그쵸? 여기엔 6V, C에는. 자, 여기에는 어떻게 걸려? 여기 8V 걸렸으니까 여기 얼마씩 걸려요? 4V씩 걸릴 겁니다. 그죠? 여기 4V, 여기 4V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전압은 닫기 전에는 6V였는데 닫은 후에는, 닫으면은 4V가 되니까 작아진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3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네요. 자, 4번 문제. 그림과는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금속 A, B를 접합시켜 만든 바이메탈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고 얼마 후 AB가 팽창하여 접점에서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스위치를 닫으면은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때 휘어졌잖아, 바이메탈에서. 그러면은 A가 열팽창이 작은 거야. 휘어진 쪽이 작은 거. B가 열팽창이 큰 거다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요. 자, 가에서는 AB 길이가 같은데 가와 나에서 A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B가 훨씬 더 열평창 정도가 크다라는 거 보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자, B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자, 스위치를 들어서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은 어떻게 돼?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맞는 내용이고요. 열팽창 정도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맞죠? 바이메탈은 전열기의 과열 방지에 이용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열이 전달되면 얘가 접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열 방지에 이용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렌즈. 랑 거울,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와 있다? 오목거울이 나와 있어요. 오목거울. 자, 오목거울이 나와 있는데, 오목거울은 뭐하고 같냐면, 볼록 렌즈하고 일단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오목거울에서 초점에서 가까울 때의 상의 모양, 크기
랑 초점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상의 모양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위에 빈 공간에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오목거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목거울.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상이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 하고요.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상이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선 두 개 그려주면 돼요. 평행하게 들어가는 선인데요. 얘가 모일 거야. 그치? 어디로 모이냐면 초점으로 이렇게 모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선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선. 입사각 반사각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만나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연장된 선을 그어서 반대로 연장된 선을 그으면 여기에 상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초점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져요. 됐죠? 초점보다 가까우면 크고 바로 선상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이제 초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들어가는 선 하나 그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요 선은 똑같이 갈 거고.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선 그으면은요.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그려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날 거야. 여기서 만나니까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돼요? 이 부분. 그래서 작고 거꾸로 선상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만들어져. 초점보다 가까운 거리 있을 땐 크고 바로 선상과 초점보다 멀리 떨어질 때 작고 거꾸로 선상 두 가지 만들어져. 그래서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 만들어질 수 있고요.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어요? 밑에 볼까요? 그래서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선상, 그리고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 그래서 AC가 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물리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문제요. 화학 문제를 볼 건데, 화학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요, 무슨 배열이 바뀌어요? 원자 배열이 변하더라. 원자 배열 변화. 원자 배열이 바뀌니까 분자,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얘가 화학 변화예요. 자, 그럼 화학 변화 보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해. 맞죠? A는 맞는 얘기. 김치가 발효돼요. 발효도 화학 변화야. 학생 B도 맞는 얘기고요. 얼음이 녹아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것은,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것은 무슨 변화였다? 물리 변화였죠. 성질은 변하지 않고요. 상태가 변하는 물리 변화.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AB가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요, 찌그러진 탁구멍을 뜨거운 물에 넣었대. 자, 뜨거운 물에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분자 수는 변하지 않아. 밀폐된 공간이니까 분자 수는 같다라고 돼야 돼요. 분자 수는 같다. 분자의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 아니죠. 나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나에서가 더 활발하다 돼야 됩니다.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나에서가 더 멀다. 그래서 부피가 커진 거다라는 거. 답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원자 또는 이온 가라에 대한 자료이다. 화학식 산소 O 나와 있어요. 8번이죠. 주기율표에서 원자에게 전하량 플러스 8, 전자수도 8개 됩니다. 핵 전하량과 전자수는 같아야 되죠. 근데 이온이 됐대.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핵 전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X는 플러스 8이 될 거예요. 근데 전자 2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A는 10이 되겠네요. 나트륨 11번입니다. 핵 전하량 11, 얘도 11될 거고요. 전자수 11개. Na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를 잃은 거죠. 11개에서 하나 잃었으니까 얘도 10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플러스 8 맞죠? 그리고 A,
랑 비, 봤더니 어떻다? 얘는 같다 돼야 되죠. 나와 라로 이루어지.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음이온이고요. 얘는 플러스일까 양이온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Na2O 합쳐서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디귿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네요. 됐죠? 자, 9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그림은 묽은 염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묽은 염산이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리고 수소와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뭐 일어나? 중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때 열이 발생을 하죠. 중화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설명만 가의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무슨 성질? 염기성이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여야 된다. 가와 나를 혼합하면은 뭐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화열이 발생을 한다. 온도가 높아진다. 맞는 내용이죠. 가와 나의 혼합 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혼합을 하더라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 그러면 남은 이온들이 있단 말이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을 거예요. 구경꾼 이온. 뭐가 남아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돼야 됩니다. 이온이 존재하면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표는 용질 ASD를 각각 물에 녹인 포화 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용해도도 같이 봐야 되니까 일단 물의 질량 먼저 볼 거예요. 물의 질량. 물의 질량을 볼 건데, 자, 물의 질량이 지금 50이라고 돼 있는 거는 물의 질량을 100으로 만들 거예요. 100으로 만들었을 때 얘는 36 녹을 수 있고요. 얘는 100으로 만들었을 때40 녹을 수 있대. 이때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 아래쪽에 36, 40, 5, 20, 얘네들이 뭐다? 용해도다라는 것 알아두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까지 돼요. 자, 여기에 용해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T 도시에서 A의 용해도 18 아니고요. 100에서 녹을 수 있는 거니까 36 돼야 되죠. T 도시에서 용해도는요. B가 C의 4배이다. B가 40, C가 5니까 4배 아니고 몇 배? 8배이다라고 돼야 되죠.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B와 D는 용해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인데 50에서 20, 100에서 20이니까 용해도 봤더니 B는 40, D는 20이니까 용해도가 달라. 그래서 다른 물질이다. 퍼센트 농도 물었습니다. 퍼센트 농도 구해보면 되죠. 어떻게 구해요? 라의 퍼센트 농도는, 라의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 120분의 용질 20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 농도 나올 거고요. 다의 퍼센트 농도는요, 105분의 5 곱하기 100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질의 양은 4배이지만 퍼센트 농도는 4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됐죠? T도시에서 물 50g을 넣으면 그랬습니다. 라에 100에서 20 녹을 수 있대. 그럼 50g에는 얼마 녹을 수 있다고? 10g이 더 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g이 더 녹을 수 있다라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화학 파트 5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파트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잎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명칭 적어 볼까요? A가 표피 조직, B가 울타리 조직, 빽빽한 것이 울타리 조직이었죠. 그리고 C가 듬성듬성한 해면 조직. 자, 얘네들은 전부 다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겁니다.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다. 자, 그럼 A는 해면 조직이다. 해면 조직은 뭐 C가 돼야 되죠? 표피 조직은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아요. B는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기본 조직계에 속해요. B에는 핵을 갖는 세포가 있다. 당연하죠. 세포들이 핵을 가져요. C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있다. 광합성 하는 세포는 어디 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플러스 어디? 공변 세포까지 해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해면 조직은 C다. A는 표피 조직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일하는 수정과 나날입니다. 여기 수정, 이 부분이 나날 과정이었죠. 자, A와 C는 각각 한 개의 세포다라고 했습니다. 수정되기 전에 염색체수 N이고요. 수정되면 EN이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염색체수는 EN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게요. A는 생식세포다. 정자 생식세포 맞죠? A와 B의 염색체수는 A는 염색체수 N, B는 염색체수 EN이니까 다르다. B와 C는요, 나날 과정에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B의 부피가 C의 부피보다 큰 거죠. 그래서 같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기회 구조 나타낸 거고요. 기회 구조. A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반고리가 3개 있다. 그래서 반고리관이고요. 반고리관은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다.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겁니다. B는요, 전정기관이라는 거고요. 전정기관이고요. 전정기관은요, 이석이라는 게 있어. 청사 이석이라고 하는 어떤 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얘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치라든가 평형감각,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이 전정기관입니다. C가 달팽이관이고요.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하고 관계 있는 역할을 하더라. 자, A 반고리관이 다 맞고요. B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C가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C에는 청각세포가 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는 답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를 교배하여 잡종 일대를 얻고 얘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이대를 얻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둥근 완도 라지알 라지알 주름진도 스몰알 스몰알 여기서 생식세포 유전자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교배해서 다음 세대의 둥근 완도는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겠네요. 자, 얘를 자가수분하니까 라지알 스몰알이 또한번 교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유전장형이 라지알과 스몰알 두 종류 얘도 마찬가지. 교배를 시켰더니 둥근 완도는 라지알 라지알 나올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도 나올 수 있고 라지알 스몰알도 나올 수 있고 주름진 완도는 스몰알 스몰알만 나오더라. 자, 요렇게 두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완두의 모양은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 자, 둥근 완도 주름진 완도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잡종 일대에서 둥근 완도는 스몰알을 갖는다. 스몰알 가졌죠? 맞는 내용. 잡종 1위에 둥근 완도의 유전자의 모두 라지알 라지알이다. 아니죠. 라지알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그래서 모두 라지알 라지알이다. 틀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요. 사람의 기관 A에서 C를 나타낸 거래. A가 입, B가 위, C가 소장이다. 라고 두고요. 문제를 풀게요. 펩신이 분비되는 곳 어디에서 분비된다? 위에서 분비되니까 B여야 되고요. 기계적 소화 일어나죠. 입에서는 E, 치아에 의한 씹는 운동이 일어나고 혀에 의한 혼합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에요. 소장은 C가 소장이죠. 내부의 산성 환경인 것은 위죠. 그래서 B가 돼야 됩니다. 염산에 의해서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거다. AC 모두 순환계 아니고 무슨 계여야 돼? 소화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생명과학 파트 다섯 문제 해결을 했고요. 지구과학 파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파트 문제. 자, 일단 16번 문제부터 볼 겁니다. 16번 문제. 암석의 순환 과정이다. 암석은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어떤 암석? 여기 화성암이라든가, 그리고 퇴적암,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퇴적암과,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변성암. 이렇게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퇴적물이 될 때는 뭐?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것까지 알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A는 변성합니다. 맞죠? B에는 퇴적하면 화석이 발전될 수 있다. 이거 말고 또 뭐 발견돼? 층리라고 하는 거 발견돼요. 변성하면서는 염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자, 기역은 풍화 침식 과정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다. 맞는 내용인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볼 겁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볼 거고요. 17번 문제는 어느 해수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염류가 뭐라고 했다? 염화나트륨이었죠. 염화나트륨이었고요. 이때 염분은요, 염분 어떻게 구해서 해수의 양 1kg분의 염류의 양 35g이죠. 그래서 얘는 1000g 중에서 35g 곱하기 1000 하니까 35퍼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A는 염화나트륨이다. 이 해수의 염분은 35퍼밀이다. 맞죠? 자, B가 많이 내린데, B가 많이 내리면 뭐가 증가해요?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표층 염분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니까 기역, 니은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염분은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얘네들 두개 같으면은 거리가 10화색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절대 등급이 작다, 그러면 10화색보다 어떻게 멀리 있다라고 알면 되고요.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야. 내가 어떻게 밝게 보이는지 어둡게 보이는지. 절대 등급은 실제로 밝은지 어두운지를 보는 거야.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고요. 색깔 가지고 뭘알수 있다? 표면 온도를 알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를 알수 있고요. 붉은색이 온도가 낮은 거, 파란색이 온도가 높은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두고 문제를 볼게요. A는 B보다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봐야 돼? 겉보기 등급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겉보기 등급 5, B의 겉보기 등급 1이니까 B가 더 밝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네요. 실제 밝기는요, 절대 등급 봐야 되는데 1, 1로 같다. 그래서 밝다 아니고 같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네요. 표면 온도는요, A는 붉은색이니까 온도가 낮고요. B는 파란색이니까 온도가 높다.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라는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달 모양 나오는 거네요. 달의 위상 변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관찰자가 A 위치에 할 때, 공을 관찰할 때 밝은 부분에 해당하는 달의 위상 이라고 물었네요. 자,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요. 관찰자가 여기 있고요. 반대쪽에 달이 있습니다. 태양, 지구, 달 순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망인 곳이죠. 망. 그래서 어떤 달로 보여? 보름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왼쪽이 밝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달 보일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이 볼록한 거, 여기서는요 왼쪽이 약간 가는 금음달, 얘는 오른쪽이 가는 초승달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달의 모양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 될 거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해풍이 부는 원리를 나타낸 거다. 같은 높이로 모래와 물을 각각 채운다. 여기서 모래가 해당하는 것이 육지, 대륙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다, 해양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요. 수조 사이에 향을 피웁니다. 향연기의 이동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전등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다라는 얘기야. 해풍, 육풍에서 낮에 부는 바람을 나타내는 거고요. 2분 간격으로 모래와 물의 온도를 각각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에 모래와 물의 온도는 같을 겁니다. 모래와 물의 온도는 같아요. 같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모래의 온도를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빨간색으로. 모래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얘가 모래의 온도 변화라고 둔다면은
물은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의 온도 변화는 작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모래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기압? 저기압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물은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아진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다. 기압이 높다. 그래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그래서 향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가에서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해당하고요. 나에서 향연기는 물 쪽으로 치우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모래 쪽으로 치우치겠죠. 나에서 물의 온도는 모래의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맞죠? 물의 온도는 모래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 부는 바람, 물에서 모래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라고 해서 무슨 풍?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해풍이 불더라라는 것까지 알면 돼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역 디귿 때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도 올해 본 거죠.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조금 늦게 봤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날 3월 모의고사를 봤고요. 20문제 봤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실력이 탄탄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부 잘 하시고요.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